조금 전에 정점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이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이 검찰 과거사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나 네. 수사 뭐 의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여지검장이 혹시 윤중천 씨를 상대로 이 사실에 대해서 뭐 확인했다든지 또 그 전에 뭐 들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그 기본적인 사실 관계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사단의 결론은 당시에 그 윤 총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없었던 거죠.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접대라는 말 자체 성접대를 떠나서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고 네. 아는지 여부에 관해서 네. 뭐 그 뭐 본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에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지금 바로 한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나왔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이 했죠. 예. 검증했는데 아무것도 없 사실 무근으로 나왔죠.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나온 거 아닙니까? 검증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있었으면 그게 밝혀져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 내정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검장님 당시 민정수석실의 수석이 누구였죠? 지금 장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맞죠? 예. 그렇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사실무근이라 밝혀졌던 내용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도 의문입니다. 네, 이것은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을 향한 뜬금없는 성접대 의혹 제기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조국과 청와대 집권 여당의 작전 세력의 작품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검장님 생각은? 제가 뭐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인 그 이 국민들의 생각은 금방 벌써 이렇게 물타기 작전으로 윤석열 찍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좀 두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